자, 어제 5명 쳐들어온 상황이었어. 한번 막아냅시다. 내가 지금 저기 뭐지? 몽둥이가 강철망치라서 데미지 세거든요. 봐. 나무 몽둥이가 데미지가 11이죠. 강철 몽둥이 상급이 똑같네. 내구성 차인가? 2.4, 2.4초. 똑같네? 뭐야. 울버린하고 비드웨이로 아직 버티고 있어요. 검지발가락 끊어졌다. 다시 로드. 아씨. 검지발가락 끊어졌어. 오케이, 초코. 너무 빠르다. 사이코패스 따라간다. 초코 하나 구했어. 후액. 죄송, 침대 없어?
빠르네 진짜 쟤. 못 찾겠다. 이 도도 왜 이렇게 느리지? 네, 포획하고 네, 아침에 무덤 만들어서 맞아 저기 해야겠다. 파스도 다 쳤는데 괜찮나? 괜찮아 괜찮아 이제. 왜 이래? 저장 한번 해야겠는데? 하수 코가 없어. 동물 분줄이 뒷발 물어뜯겼네. 왜 이래? 왼쪽 신장하고 왼손하고 파괴됐네. 약이 지금 많지가 않거든요. 감 잡아서 재배하다 말았어. 감자 좀 떨어지는데. 그래, 딱히 쓸모가 있진 않네요. 결격 사유는 없긴 한데. 자, 질병 파수 감염됐다. 파수 감염됐어. 몸통 약 3개 남았네. 격리시키라고? 아, 격리병동이 따로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 감염이 막 퍼지면 안 되니까. 치료품질 90%. 괜찮아. 항체 나올 것 같아요. 항체 생길 것 같아. 시체가 이게 단가 지금?
공동묘지를 좀 만들어놔야겠다. 연구는 개발 중이고 파수는 치료 중이고 항체 7%? 항체 7%. 일벌레가 일단 간수 역할을 하니까 아마 조만간 되지 않을까요? 대화를 보소. 파도 치료 됐나? 10%. 원신이라서 예. 개발도 다 새로 해야 돼요. 뭐야? 동물 침대가 없어? 구조해줘야 되는데. 아씨, 천이 있나 근데? 천이 없어 천. 이거 무슨 가죽이야? 거북이 가죽. 멘탈에 누구 브레이크 났는데? 인공신체가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인공신체가 없다고? 빨리 구조해줘야 돼, 패티트. 패티트, 근데 패티트한테 쓸 생약이 없을 텐데 지금 놀라나 보겠네. 재료가 없어? 아, 가죽이 왜 이렇게 모자르냐. 다시 5개씩 필요하네. 아. 어? 이렇게 데려가시나? 오. 일반 잠자리 된다. 일반 잠자리 된다. 빨리 포도 좀 하자. 돌팔이가 치료하고 있어요. 돌팔이 지금 의학이 몇? 12레벨? 13레벨까지 좀 오래 걸리겠네. 한 6레벨, 7레벨까지는 금방 상승이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이상부터가 좀 파수 기분이 안 좋아? 항체 24% 괜찮을 것 같아요. 출혈 진행된다. 죽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저 출혈 왜 치료 안 하지? 아, 가벼움. 가벼워서 그렇구나. 18%. 아주 줄어든다. 초코 저기 했어? 울버린 좀 너무 알아 이제 좀. 아 진짜 깝깝하네. 이거 포섭 너무 오래 걸려. 뭐야? 아
야야야야야 이거 아니지. 미쳤니? 야 저격소총이라니. 시블놈이 뭐야 이거. 걔가 사격이 10렙이네. 야야야 뭐야 이거. 40 데미지야? 미친놈도 있네 이거. 아... 케블라 조끼는 뭐야 또. 케블라 방탄모? 이거 새 게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걸 할 수가 있어 이거? 준네 말이 안 되는데. 한 바퀴 뺑 돌아서 올 텐데 방법이 있나? 일단 저장하자. 이거 어차피 이미 올게 왔어. 올게 왔고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포대 깔아야 된다고? 총이 없는데 뭘 포대를 깔아요. 지금 바로 포대 쌓을 수 있나? 술탄 있다고? 술탄 누가 있어? 술탄 없어 아직. 아 그쵸 지금 없죠. 진을 쳐야 될 것 같다. 일단 제일 약한 애를 먼저 잡아야 돼. 얘랑 싸우면 안 돼. 이거 지금 저격소총 3급이라서 아 잡으려면 얘를 잡긴 잡아야 돼. 근데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 얘를 잡아야 되는데 강철단검. 8 데미지. 강철단검은 무섭지 않아. 권총이 조금 한 명이라 더 있어야 되는. 온다. 아, 나이 많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야, 나이 뒤에 이거 백구라고 써져 있는 건 뭐냐? 총 뺐으면 할 맛 나지. 타수 다 치료됐냐? 아, 감염 상태인데 괜찮나 얘? 왔다, 거의 다 왔다. 야야 쟤 저격수인데 왜 이렇게 빨라. 소집해야 돼 이거. 이거 못 쏘는 거냐? 자, 얘를 먼저 처리하자. 야 사격 격투 얘 괜찮다. 얘 전투와 사교의 전문가야. 얘 괜찮아. 잡아도 되겠다. 얘. 잡을 수 있다면 말이야. 아 고양이 스탑. 다섯 명으로 막아야 돼 일단. 고양이 죽었다. 좁은 곳을 뭘 보라. 하나 잡았고. 야 우라늄 스틸에 갔어. 아 소화해야 돼. 소화 다시 야, 이거는 총 얻어야 된다. 야 나머지 애들은 어디로 갔어 근데? 아 4명이었는데? 하나 죽으면 튀나 본데. 고양이 살려야 돼 일단. 자. 얘 고양이가
왼쪽 뒷발 물어뜯겨가지고 이동이 안 좋아. 총두뇌를 일단 줘줘야 되는데. 한번 전면전 해볼까? 운빨 싸움 아니겠어? 그잖아. 이스트우드가 없어가지고 그게 좀 문제다. 이스트우드 있어야 되는데. 아, 얘 정신 상태 나가가지고. 아나와 돌파를 양각으로 세우고 중앙에 파수와 사이코패스와 일벌레를 배치한다. 오씨 뭐야? 나이스 잡았다. 고양이가 어글 끌어, 고양이가 어글 끌어주고 있어. 저 이동하자. 뭐? 몸빵, 몸빵, 몸빵. 들었어. 안 돼! 파수! 야, 저 녀석 좀 미친. 야, 한 방에 죽었어. 뻥 하고 터졌어. 좋은 생각이 났어. 좋은 생각 났어. 좋은 생각 났어. 지형을 좀 이용해야겠어. 야야야, 나 맞추면 안 되지. 아, 야! 진짜. 야, 명중률 봐. 와, 진짜. 야, 저격수 먼저 잡아야겠다. 일단은 털리는 거 어쩔 수 없다. 털린 좀 물건 털리자. 물건 털리고 저격수 잡아야 돼. 여기서 먼저 잡자. 나가서 먹어야 돼. 나가서 먹어야 돼. 아! 야이씨! 누구 죽었어? 돌팔이? 야, 돌팔이 죽으면 안 돼. 저놈이 그 근접 공격력은 약해. 붙을 수만 있으면 돼. 근데 저격수가 가장 빠르단 말이야. 빨리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동물로 몸빵을 세운다? 오씨. 오. 어! 사이코패스 갔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씨. 아, 너무 세다 진짜 저거. 야, 문명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내가 봤을 때 고양이가 어그로 끌어주고 있을 때 저격수를 잡아야 돼. 그거밖에 없다. 어? 뒤로 간다, 뒤로 간다. 한 발 쐈다, 한 발 쐈다, 한 발 쐈다. 두발 쏠 때가 시간이 걸릴 거야.
붙어 붙지마면 돼. 아! 진짜 짜증난다 진짜. 야, 아군 한 마리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동물 컨트롤 가능하면 동물 하나 주고서 해도 돼. 잠깐만. 아 진짜 짜증난다 저거. 동물 컨트롤 어떻게 하냐? 이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거? 아니 동굴 있는 거야 이거 안에? 졸라 빠르네 진짜. 나이스 하나 잡았고. 권총 무섭지 않아. 하나 잡았고. 어! 쌉쌉쌉쌉쌉쌉쌉쌉. 잠깐만. 하나 내뺐고 다른 한 놈 어디갔어? 네 명이었는데 분명히. 하나 둘 셋. 아 네 명 맞구나. 마지막 야, 어디다 쏴! 아, 돌팔이야, 씨! 빼. 근접 빼. 맞진 않았어. 오케이! 잡았어! 저격수 잡았어. 일단 지금 상태를 볼게요. 다행히 뭐 끊어지거나 그런 애 없어요. 돌파리도 살아있고. 좋았어. 좋은 식사 두 개. 강철장검도 있고. 버티고. 퀵하고. 권총과 저격수총. 파수 안 죽었어. 재수용 침대 없어? 아 재수용 침대. 잠깐만 주인 없는 게 있을 텐데. 포장. 광란 또 났어. 아 야야 왜 그러냐. 데려야 되는데 이제. 아군의 죽음 목격. 야 아씨 기껏 치려놨는데 씨. 야야야 하, 미치겠네 진짜.